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70탄입니다. 70탄. 자, 동종목은 최하 1000%에서요, 많게는 1500%까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고요. 추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1000만 원인데, 자금이 많으신 분은 그냥 뭐 귀찮고 나는 그냥 추천받겠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추천받으셔도 되고요. 나는 돈이 없다. 이미 주식에서 깡통 차고 아무것도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제 다시 재기를 해야 된다. 그러신 분은 무료 추천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맨 마지막에 녹음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70탄입니다. 자, 돈 많으신 분은 그냥 현금 주고 편안하게 추천 받으시고요. 자, 돈이 없다 그러신 분은 무료 추천을 받거나 거기에다가 나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사회환원금까지 받겠다 그러시는 분은 맨 마지막에 동영상을 꼭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요. 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1,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가 지금 여기 지금 녹음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지켜보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자, 전체적으로 약한 240개 종목인데요. 2년 동안 홀딩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수익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해외 선물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자, 그것까지 합하면 도합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보시면 제 실력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70탄입니다. 70탄. 동종목은 영업이익이요.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대단해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 사내 현금 흐름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아, 이 종목은 1500만 원은 뭐 받아야 되었다. 자, 자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회사에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 뭐 영업이익이 뭐 좋고 이러는 것은 뭐 둘째 치고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현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 이거는요,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1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똑같이 1500%를 먹더라도 뭔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데, 고액 자산가 치고는 뭐 그다지 비싸진 않은 겁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5천만 원, 1억짜리도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 3만 원인데요.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요, 바닥에서 매수해가지고 약500%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 구간이 바로 여기인데요. 바로 여기 맨 마지막에 차트 보이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주당 5천원에 매수해서 약 500%의 수익이 터졌던 종목인데, 500%를 목표로 홀딩을 했는데요. 약 480%밖에 못 올라갔어요. 자, 5천원에 매수 들어가가지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까지 갈줄 알았더니 약 26,000원에서 꼭지를 치고 주가가 강하게 빠지길래, 야, 이 종목 게임 끝났다. 그리고서 바로 매도 분석을 내리고서 앞으로 5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번에 급락장에서 7,0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3만원짜리가 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72, 21, 세 토막이 난 거죠.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거냐? 이전에 5,000원을 빼고요. 저는 2,000원까지 봅니다. 자, 2,000원이 넘어가면 그냥 제가 맥시멈 2,500원을 잡겠습니다. 자, 2,500원까지 주가가, 자, 지금 현재, 이번에 바닥이 뭐 7,000원 금방까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종목이 지금 45%가 올랐어요. 45%.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배팅을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동학운명 할 때가 안 돼. 동학운동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런 급락장에서는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매수해봐야 이번 바닥에서 완전히 5원, 10원까지 정확하게 바닥 잡은 사람이 이제 십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 미친 짓거리를 뭐하러 합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만 원이다. 그럼 잠재자산이 뭔가? 아,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은 잠재자산이 뭔지도 모르죠. 자, 이 주식에 대한 잠재자산,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자, 2012년도 8월부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니 창시자가 저고 처음으로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저울시다. 자, 이 금융 이론, 새로운 그 금융 이론은요, 책에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를 알수 있고,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새벽 아침에 7시 56분에, 자, 바로 이 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올라갈 때에 월가애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움직이고 있는가? 자, 이 왼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이게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버는 수익률입니다. 자, 자그마치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단한 번도 손실 없잖아요. 자, 제가 2016년도서부터 이제 대공황이 올 거를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오면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 만들어 놓고 이따가, 그러니까 매일 포지션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날, 자, 주식을 월가애들이 전부 다 고점에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날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 보고, 평상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이제 대공황이 시작되는 거구나,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 라고 제가 결정을 낸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 코스피 대급락이 올 것이다,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방송 TV에 내노라는 최고의 전문가들 그 방송을 매일 들어도 저처럼 이렇게 꼭지 목표가에서 금융위기가 이미 이날 왔다라고 공언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날 보유 물량을 전부 다 정리해라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대박 주식 시리즈가,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가 떼돈이 될 수밖에 없는가?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 메인 카페입니다. 자, 모든 대박 종목은, 추천 종목은 이 카페에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보시면은요,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이라고 있죠. 자, 여기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이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 다섯 토막,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씩 난 종목을 전부 다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70탄을 지금 추천하듯이 이때 당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하 500%에서 많게는 5600%까지, 여기 4445% 303탄 나오죠.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 추천가, 이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금융위기가 이미 터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제가 이제 대공황이 몇년 후에 올 텐데,
이때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에 눈이 멀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미쳐가지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수익률 근거 자료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 금융위기를 역으로 이용을 하시면 엄청난 재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추천 종목이 기본이 1000%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20배 늘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카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회원들한테. 자, 올라오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니까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1400포인트까지. 자, 이제 올라오면 무조건 끊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다. 라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급락장에 기존의 신용대출, 주식자금 대출받은 사람들은 전 재산이 다 반대매매로 다 날라갔고요. 지금도 이번에 급락장에 신용 매수 땡긴 사람들 올라오면 다 끊으십시오. 아니면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미 보유주식을 정리 못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50%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80%까지 지금 손실입니다. 그분들 빨리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월 18일 날 6%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당 공시 보이시죠?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포스트를 작성을 하루에 10개, 20개, 30개씩 써 주시는 분은요, 제가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정말로 돈이 없는 분은 제가 사회 환원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 무료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포스트를 쓰시면서 제 눈에 많이 띄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를 보고 추천을 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포스트 쓰는 거나 귀찮고 힘들다. 시간도 없다. 그러신 분은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그냥 돈 주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처럼 나는 훗날 전업 투자를 할 것이다. 아니면 이돈 버는 비결은요, 결국은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식이 돈이에요. 이래서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이러신 분은 재무차트 교육, 그 다음에 전업 투자 전문가 교육 배우실 분은 전화하지 마시고요. 저는 전화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 상담도 전화는 안 받습니다. 문자만 가능합니다. 자,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전화를 개인적으로 드리거나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드리게 됩니다. 자, 무작정 전화 오시는 거, 전화 안 받으니까 헛수고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서 최하 10배, 많게는 20배까지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매수해놓고 인생을 살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